집안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공간이 있을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있는 공간, 그 한자리를 중개하는 한자리 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달리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옥수동 대형 평수 빌라 로열 팰리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한쪽 면 전부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샤워부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요즘 시국에 들어오자마자 손부터 씻기에 아주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거실로 들어가기 전에 슬라이딩 중문이 있습니다. 망임 유리로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네요. 들어가시면 화이트 톤의 깔끔한 넓은 거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두 개의 방이 있고요. 왼쪽에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공간이 있을지 좀 이따 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첫 번째 방입니다. 네모 반듯한 사각형의 방이라 가구를 배치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창문도 있고요. 옆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과 비슷한 크기의 방입니다. 보통 자녀분의 방으로 쓰거나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방 혹은 서재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크기의 방입니다. 아까 현관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입니다. 정면에 열려있는 슬라이딩 중문이 또 있고요. 아까 보셨던 1층으로 내려간 계단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공간이 있을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왼편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조리 공간을 확보했고, 기역자형 부엌에 빌트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3구짜리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싱크대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도 있고 선구장이 있어서 수납력을 높였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에는 밥솥과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오른편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살림하시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짐들을 보관하기에 넉넉한 공간입니다. 아일랜드 너머에는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있고요. 옆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나 와인셀러를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선반을 설치하여 여러가지 살림을 보관하는 용도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닝 공간을 가로질러 가면 안방이 나옵니다. 안방 한 구석에는 작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매립형 선반이 있고요. 큰 창문이 있어서 채광이 확보됩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안방 바로 옆에는 드레스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창문이 있어서 환기가 용이하고요. 벽 전체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내부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두운 그레이 톤의 타일로 깔끔하고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샤워부스가 있고요. 일반 아파트들의 안방에 딸린 화장실은 보통 작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넓게 나왔네요. 이상 옥수동에서 대형 평수 빌라인 로얄 팰리스 내부 구조를 알아보았는데요. 내부에 계단이 있는 복층 스타일로서 공간 분리가 필요한 자녀를 둔 가족분들이나 집안에서 거주 공간과 업무 공간의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